주말인 오늘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충청 이남 곳곳에서도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자세한 날씨 전망을 김하윤 기상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주 내내 정말 더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좀 풀린다고요? 네, 달력이 6월로 넘어오자마자 여름도 정말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정말 더웠는데요. 특히 어제 서울의 최고 기온이 33도 선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사실 6월 중순의 최고 기온 서울 기준 평년 수준이 28도 선인데요. 이를 크게 웃도는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번 여름은 도대체 얼마나 더운 걸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더위를 식혀주는 단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때문에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늘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서울은 28도, 춘천은 27도 등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요. 반면 소낙비가 지나는 충청 이남 지방은 비가 순간적으로 내리고 그치기 때문에 더위를 식히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충청 이남 지방 또 광주는 31도, 대구는 34도 선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뜨거운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번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질 거란 예보인데요. 주로 어느 지역에서 비가 내리나요? 네, 비가 계속해서 내린다기보다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비구름대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머무르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오늘 밤까지, 강원 내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40mm, 수도권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반면 소나기는 공기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비구름대가 생성되기 때문에 충청 이남 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많게는 40mm의 장대비가 순간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겠고 또 내륙 곳곳으로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나기 구름은 또한 아주 좁고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 내에서도 강수 편차가 굉장히 클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꼼꼼히 살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면 다시 더워진다고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더위가 찾아왔을 때 어떤 점을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비구름이 물러가고 나면 날은 금방 또 더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기온도 쑥쑥 오르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많은 곳들의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반짝 더위가 쉬어가더라도 그간 평년을 웃도는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에 온열 질환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온열 질환 예방법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땀으로 체내 수분이 많이 배출되다 보니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고요. 양산 등으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면 체감 온도가 다소 내려갑니다. 또한 어두운 색의 옷은 열을 모이게 하는 성질이 있는 만큼 헐렁하고 또 밝은 색감의 옷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야외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장시간 근무를 자제하고 중간중간 규칙적으로 휴식 시간을 챙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때 노약자는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말씀드린 점들 유의하셔서 이번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네, 초여름부터 더위의 기세가 대단한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폭염이 있는 건지 날씨 전망도 궁금합니다. 네, 수도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밤 그리고 강원 내륙 지역은 내일 새벽이면 비가 모두 그칠 텐데요. 휴일인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내일부터 서울의 낮 기온 다시 30도 선으로 올라서겠고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뜨거운 날씨가 평년보다 훨씬 뜨거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까 말씀드린 온열 질환 예방법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제주도는 주 중반부터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온열 질환 예방법 제가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물 자주 마시기, 햇볕 차단하기, 그리고 밝은 색 옷 입기, 네. 네, 더위일 때는 휴식을 취하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영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